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기에 들어가 볼까요? 팝아트 캐리커처는 단순하고 강렬함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로 명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먼저 드로잉에 앞서서 얼굴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개성 있는 부분을 떠올리며 연필로 드로잉 시작해 볼게요. 연필로 가장 기초적인 선을 그려준 다음에 진한 매직이나 사인펜으로 윤곽선을 강조해 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팝아트 드로잉에서 외곽선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 다들 기억나죠? 선생님은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처럼 화면을 꽉 채워서 얼굴을 강조한 프로필을 그려볼까 해요. 연필선 드로잉이 다 끝났다면 매직으로 더 꼼꼼히 연필선 위에 더 그려줄 겁니다. 연필선은 지우개로 지울 거라서 여러분이 지금 매직으로 그리는 선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됩니다. 중간중간 머릿결이나 눈썹 부분에는 선을 더 칠해서 굵게 결을 강조해 보아요. 눈, 코, 입 순서가 아니어도 원하는 시작점에서 출발해도 좋습니다. 사인펜으로 결이 다 완성되었다면 이제 채색에 들어가 볼 텐데요. 색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사용해도 좋지만 눈에 잘 띄는 원색 위주로 선택을 해주면 조금 더 팝아트적인 느낌이 살아날 것 같아요. 크레파스, 색연필 등 원하는 채색 도구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번짐 효과를 좋아해서 파스텔을 써볼게요. 비벼서 은은한 색감으로 넣어주려고요.
빈틈이 없게 꼼꼼하게 채색을 마무리해줍니다. 다양한 색깔을 여러 가지 써도 괜찮지만 세네 가지의 색깔만으로도 충분히 팝아트적인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자화상을 그리는 데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표현 방법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팝아트를 배워보고 그것에 맞게 잘 표현해주는 과정이 너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